매 경연마다 반전을 거듭하며 다채로운 컨셉을 변신해 보여주는 팀이죠. 템페스트입니다. 오 마이 갓! 지금 우리 나 야 이제 우리야! 우리야? 야! 정신 차려 이제 우리도 가자. 우리가 보여주면 돼. 와 난 템페스트가 무슨 곡 할지가 제일 궁금해. 또 청량으로 나오시려나? 어떤 가수의 노래를 할까? 앞선 무대가 샤이니의 곡이었는데 템페스트 역시 제가 속한 그룹의 곡을 선택했습니다. 오? 샤이니? 오? 슈퍼엠? 저도 이 곡으로 무대에 설 때 스스로의 한계를 깨부수고 멤버들과 새로운 시너지를 발산하지 않았나 싶었거든요. 템페스트만의 색깔로 탄생한 뉴 퍼포먼스는 어떨지 템페스트의 무대 시작합니다. 얘들아 우리 진짜 마지막일 수도 있다. 후회 없이 2차전 때처럼 즐기고 오자. 가자. 파이팅. 헐! 빠! 가자! 1, 2, 3, 4, 5, 6, 7, 8, 9, 2, 3. 오케이, 오케이. 한 번만 보자. 5, 6, 7, 8, and a 1, 2, 3. 다시. 아! 여기가 1이야. 2. 1, 2. 다시. 안 돼. 다시. 다시, 천천히. 한 번만 다시 가자. 1, 2, 3, 4, and 5, 6, 7, 8. 웃으면서. 5, 6, 7, 8, 1, 2, 3, 4, 5, 6, 7, 8. 오케이. 이게 우리가 사실 어려운 곡을 선택한 거고 안무까지 어렵게 바꾼 건 맞는데 진짜 경연까지 시간이 얼마 없거든? 지금 어떻게 되든 해내야 돼. 연습하자. 일어나. 연습하자. 5, 6, 7, 8, 1, 2, 3, 4. 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팀 랭킹 6위, 웨이스 랭킹 4위를 했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사히 파이널까지 갈 수 있을지 좀 더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뭔가 이번 주제는 노 리밋이니까 정말 화려하고 멋지고 경연다운 무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아. 2차 때 보여줬던 우리의 밝은 매력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곡이 뭘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샤이니 선배님의 드림걸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좋지. 아니면 걸그룹으로 가면 어떨까? 놀림이시니까. 경연용으로는 걸스도 괜찮지 않을까? 일어나라 그대여 빰! 하는 거지. 일어나라 그대여 빰! 좀 이례적인 컨셉은 뭔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같아서 약간 사이버틱한 어이 슈퍼엠 선배님들. 슈퍼엔 선배님의 곡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슈퍼엔 선배님이 모든 에이스가 모여서 만든 팀이잖아. 그치, 그치. 이것 자체가 에이스 오브 에이스를 관통하는 그런 선정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오, 좋은데? 슈퍼엠이 이제 템페스트가 되는 거지, 이제. 오. 슈퍼 템페스트. 좋은데? 나는 바로 생각나는 노래가 있긴 해. 뭐? 데뷔곡인 Jumping. 오, 너무 좋은데? Jumping이 Jumping과 Popping. 합쳐서 만든 합성어인데요. 에이, 점핑이라는 제목처럼 저희 순위도 점핑 해보겠습니다. 점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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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누구든지 에이스로 나와서 멋있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때 점핑이라는 노래 들었을 때 혁 이미지가 떠올려,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이번에 혁이 했으면 좋겠어. 그렇네. 혁이 형이 보컬 라인을 세련된 그런 맛을 잘 표현해 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맡겨준다면은 내 한 몸 불태워서 믿음직해. 잘해볼게. 가보자. 네. Let's go! 에이스 혁! 제가 이번 3차전 노리밋의 에이스를 맡은 만큼 정말 각오가 남다르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요. 네, 저희는 이번 3차전 점핑 무대에 한 3천만 가지의 와우 포인트 중 하나인 와이어 액션을 하러 왔습니다. 예! Yeah. 와이어를 처음 타는 순간 떨립니다. 2차전에서 높이 한번 떨어져 보니까 높이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 둘, 셋! 성공!
퍼스널을 또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고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엄청 멋있는 와이어 액션 기대 기대 많이 해주시고 파이팅 넘치러 하러 가겠습니다. 가보자고! 가보자고! 노림이 미션을 준비하면서 효기 형이 컨디션 난조로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폐렴에 걸려버려가지고 정말 중요한 저희 템페스트한테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3차전인데 제가 이번 에이스이기도 하고 이렇게 연습을 못하고 본가에 있는 게 멤버들한테 좀 많이 미안하기도 하고 제 자신도 좀 많이 한심하고 슬프더라고요. 그래도 언제나 늘 그랬듯이 꼭 참고 열심히 해봐야죠. 템페스트 꼭 파이널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 이거 하나 알려줄게. 그러니까 손을 먼저 짚고 뺀듯 착 뒤쪽 같이 가는 거? 같이 가? 뒤로 갔다가 100% 컨디션으로 모든 걸 쏟아부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팀 연습에 못 나가는 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고 그래도 이제 팀에 피해가 가지 않으려고 사소한 거 하나하나라도 실수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요. 끝까지 파이팅 해줘서 와이어 같은 경우는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 보니까 연습한 대로 안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연습을 열심히 하기도 했고 자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3! 3차전아 차! 차근차근 올라왔다. 전! 전부 보여줄게. 야! 와, 됐다! Let's go! 템페스트! 화이팅! 전부 보여줄게! 팀 Back to the right,
How we get down? How we get down? How we get down? Cause we can jump in this spot, we jump in. 너도 힘냈어 뒤를 벗으면 하나 대신 쓰게 펼쳐 Play the music loud 살아나갈 수 Now it's gonna set you free yeah, yeah, yeah. I don't even care 여긴 우리 We don't even care Back to the right We gon' make it, make it나는 편곡 뭔가 마음에 들어. 되게 특이하고 맞아. 잘 접근한 것 같은 느낌? 앞에 VCR을 준비하신 거는 No Limit에 너무 잘 활용하신 것 같아. VCR도 하나의 무대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렇지. 구성이나 VR을 전제로 사용을 했던 그 아이디어는 되게 좋았어. 근데 그 와이어가 실수가. 아 근데 그 실수한 거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쉽다. 그게 완전 킬포인트였을 텐데. 근데 이게 사실 열심히 연습을 한들 당일에 발생하는 건 진짜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무대는 운도 따라야 돼 확실히. 근데 그만큼 하신 것도 진짜 대단한 거긴 해. 그래도 바로 대처하셔서. 본인이 더 속상했을 거야.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잘 있어, 잘 있어. 진짜 잘했어, 괜찮아. 잘 있어, 잘 있어, 잘 있어. 제 자신한테 좀 많이 아쉬웠고 에이스를 맡게 됐는데 실수로 인해서 너무 아쉽고 너무 미안하고 오늘이 너무 중요한 날이었어서 멤버들한테 미안함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일로 와봐, 다 와봐. 고생했어. 우리 잘했어. 우리는 그냥 끝까지 갔어. 그거면 된 거야, 진짜로. 잘했어, 많았어. 고생했어.